이제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또는 국어인데 첫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는 창의력이고 세 번째가 국어 더 나아가서는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언어가 우리의 사고의 도구고 사고가 모여서 사상이 되고 사상이 모여서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까 그야말로 응용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고 딴 거 하나도 안 한 사람은 훌륭한 학자가 되기가 힘들고 기초도 약하고 정말로 저 이제 세상을 놀랄 만한 지식을 창출해내는 건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굉장한 나라가 된다면은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는 세상에 여섯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밖에 없는데 우리는 인구가 이제는 5천만이 넘고 1인당 소득도 뭐 환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2만 달러는 넘고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G20가 아니라 G7 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미국 대학 가서 얘기했더니 막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합니다만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거시적으로 그렇고 미시적으로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이렇게 산업 분야가 세계 지금 리딩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응용만 갖고는 안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초가 튼튼하려면 역시 지금 말씀드린 실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언어구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또 서울대 총장하자마자 금방 도입한 것이 글쓰기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말하기 프로그램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과분들이 참 이 국어에 관심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자꾸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 글 못 써서 좀 참 큰일이라 그러는데 그 교수분들도 잘 못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 글쓰기나 말하기를 강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릴 때 공부자도 사람들 전부 공대나 물리대 이과들 뭐 그다음에 저쪽 저 약대 뭐 저 용대 수의대 이과들 많이들 갔는데 저희들보다 훨씬 빨리 승진하고 40대 중반에 사장되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40대 후반되니까 은퇴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친구들 공대 화공과 기계과 나오고서는 뭐 금방 SK라든지 이 현대 사장들이 40대 후반에 은퇴하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잠재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일찍 은퇴하는 거는 삶의 그 트렌드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대학 가서 못 배웠는지도 모른다.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러면 대학에서 잘 배웠다고 치자. 잘 배웠다고 보고도 잘 배우고도 이렇게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실력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능력. 다시 말해서 말을 못하거나 글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과를 위해서 제가 사실 그 글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체력하고 창의력하고 글쓰기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우리를 기르기 위한 과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너무 지루하시죠? 괜찮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건 어떻겠습니까? 지루하시지만 A4용지 한 장 정도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 한 네 장 정도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봉우리가 필요하다는 외국인들의 말씀을 전달했고 봉우리를 수입할 수도 있고 외국에 내보내서 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가 키우려면 체력, 창의력, 국어가 굉장히 국어를 포함한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봉우리를 기르기 위한 과제, 이런.